여유로운 토요일에 인사를 드리는 마토입니다. 2019년 2월 16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럽으로 일단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 프랑스 쪽에서 비트코인을 담배가게에서 판다 안 판다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판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디지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인제니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프랑스에서 무려 만 곳이나 되는 담배 가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라이코인, 이더리움, XRP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자, 프랑스의 담배 가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곳에서 모든 흡연자들은 암호화폐를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고 암호화폐를 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게 되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20유로, 50유로, 그리고 200유로 이렇게 단위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KY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규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유럽. 여기는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튼슈타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는 스위스와 함께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것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나라의 우체국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를 사게 되면은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 그리고 지갑을, 하드웨어 지갑을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전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본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 수도에 있는 우체국에서 먼저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후에 이더리움, 라이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용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ختנשטיין. 그 다음은 코알라 천국인 호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번에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호주에는 마이크립토 월렛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호주에서 100만 곳, 호주 전역 100만 곳 이상에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번에 개시를 했고, 또한 전국 3만 개 암호화폐 ATM 기기를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마이크립토 월렛에서 만든 마이크립토 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를 집어넣어가지고 결제를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그리고 파워 레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아닌 파워 레저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나중에 50개 이렇게 코인들을 추가를 해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서비스는 호주에서 유명한 지불 네트워크인 ETF POS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대중화, 정말 성큼성큼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인터넷의 발견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정말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이제 처음에 이제 천천히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암호화폐는 인터넷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천천히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자면은, 만약에 달러가 뭉개지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화폐들의 환율이 엉망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돈들이 모두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그 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주식 폭망이라든지, 부동산 폭망이라든지, 아무튼 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죠. 저는 전 세계 경제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암호화폐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온 나라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개가 짖고 있는데, 저보고 개소리 그만하라고 하는데, 일단 하단 말은 마무리 짓고요. 아무튼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의 위기는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암호화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어, 그만할게. 아, 진짜. 저 강아지가 저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그래도 암호화폐 소식은 계속됩니다. 자, 어제 나왔던 대박 소식 뭐였죠? 바로 JP모건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만들었다고 발표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 CG의 바이낸스가, 아니 바이낸스의 CG가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축하한다. JP모건, 드디어 네가 암호화폐 세상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데서는 헛소리하는 양반이 하나 있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모든 암호화폐를 항상 이렇게 음해하는 악의 축,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JPM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프라이빗이고 신뢰받는 기관에 의해서 허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중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암호화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닥터 둠, 관심용자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뒤틀린 상태로 자라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엔 짜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될 그런 병자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현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대 계열사인 현대 상업에서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서 IBM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지는 국내 소식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개판이죠. 그 개판된 실체를 여실하게 까발려버린 MBC에 바로 간다. MBC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2만원 20분 만에 뚝딱 이라는 기사인데,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래소라고 하면은 돈이 오고 가니까 운영도 투명해야 하고 보안도 철저해야 할 텐데요. 취재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 임마.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엉망인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갔습니다.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다는데 지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이야기하기를 딱 두 달 쓰고 두 달도 안 썼어요. 개판이었어요. 사람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어요. 월세만 내고 나갔다고 보면 돼요. 딱 두 달 이 사무실을 계약에 사용을 하더니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 새벽에 짐 뺐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갔습니다. 건물 두 개 층을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아래층이 텅 비었습니다. 위로 올라갔더니 보안업체 직원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투자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 봐였다라고 합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팔았는데 세 달째 출금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킹을 당해서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 검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핑계를 몇 개월 동안 대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을 개발하고 거래소를 세우는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기자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한 대 갖다 놓고 코인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준비가 완료. 쉽게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사이트인데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단돈 2만원을 내면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MBC 코인이라고 이름 짓고 몇 개를 얼마에 팔 건지 정했더니 모두 끝이 났습니다. 코인 하나를 만드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뚝딱 만들었지만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로 사고 팔고 전송하는 것까지 다 가능했습니다. 이 보물수환 투자 사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기꾼들이 코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전부 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억만 있으면은 패키지로 거래소 그리고 코인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백서까지 써주고요. 암호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같은 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 사기를 치는데 블록체인 기술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나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은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고 심사도 필요 없고 거래소들은 덩치 키우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1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에 수억 원짜리 외제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의 눈길도 없다 보니 코인 가격을 부풀리고 거래량을 조작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처음부터 한판 크게 벌인 뒤 사라지겠다고 마음먹은 사기꾼들이 설치되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은 무법천지다. 거래소가 입출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 나는 돈이 필요해서 출금을 하겠다는데 내 돈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국내 거래소만 약 200여 개. 언제 어떤 거래소가 폭탄 터지듯 공중 분해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은 투자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냥 완전히 기존에 투자하던 사람들까지 죄다 엮어가지고 이제 사기꾼, 그 협잡꾼 혹은 병신 만드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막아주지 않고 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벌레들이 계속 꼬여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이 더러워지겠죠? 그런 걸 두고 이제 벌레를 쫓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음식에 벌레 꼬일 것 같으니까 먹지 말고 갖다 버려라. 이것은 제가 앞서서 전달해드렸었던 각국의 소식에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천지 차이죠. 또한 이제 옆 동네 일본만 비교를 해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이제 저런 사기꾼 거래소들은, 그리고 사기 코인들은 싹문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한참 전에 지나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놔두지도 않았었고요. 자,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플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시청자분들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발 잡거래소, 잡코인들 타지 마십시오. 방금 나왔던 기사에서처럼 잡코인 타서 수익 많이 내면 뭐합니까? 출금을 안 해주는데. 투자자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보디가드까지 고용을 하죠.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본인들이 떳떳했으면 경찰을 불렀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국내 이런 모습과는 약간 다르게 해외에서는 제대로 된 ICO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TT, 비트토렌트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의 좌우장평은 ICO는 여전히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만 확실하다면 ICO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성공 여부는 정부의 승인이 관건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법정 화폐든 암호화폐든 화폐의 성공 여부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처음엔 은행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지만은 현재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메이저급 은행들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걷고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놔뒀다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밟아 죽일 거였으면은 진작에 때려잡았을 건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JP모건, 골드만삭스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데서 코인을 만든다라는 것은 당연히 먼저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리플 영상 시간 동안에 미국 재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린 그런 보고서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JP모건, 골드만삭스 당연히 이름이 들어 있었고요. 이러한 큰 기업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백악관이랑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체들에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엄청 먹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각 주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만 안 했지 지금 정부 승인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사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 애플사에서 SEC에 책임 원료 수급 관련 애플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애플사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산하 책임 광물 규제 인증 기관에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작업자로 이렇게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임 광물이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이미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 진작에 블록체인 산업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시그니처 커머셜 뱅크의 CEO 조셉 디 파울루가 올해 초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 결제 플랫폼 시그넷의 이용자 수가 세 자릿수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현재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체되는 규모는 매일 총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한번 SEC의 이름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증권거래소 알카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지난 10일을 앞서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규정 개정 제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이에 대해 심사를 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에 대한 승인, 반려, 연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SEC가 암호화폐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오는 이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CFTC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정치인들이 토큰 분류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5,936개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제발 안 팔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하락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다우존스는 겁나게 올라가고 있다. 과연 암호화폐 진행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차트를 몇 개 보여주는데, 이더리움,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 차트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이 두 개를 봤을 때 차트상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비트코인에 달렸죠. 자, 다음 아시아 쪽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가 하나 나왔는데, 모든 암호화폐는 거래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담당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이름은 바펩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누구나 비트코인으로 이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150명 이상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자신들의 비트코인으로 도미노 피자를 시켜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쓰면 아깝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뭐 당연한 생각이고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줘야 암호화폐 상용화에 기여하고 또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기회가 된다라면은 바로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사용을 하는, 지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먼저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안 마련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접 이 시세를 주도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 내일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비트코인이 가진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살아남게 되는 모든 암호화폐, 저희 실생활에서 매일같이 쓰여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런 소식들, 굉장하죠? 이제 이 나라들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들이 사용될 준비가 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 밭에 물 한번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광고를 봐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